네, 이데일리 TV입니다. KH마텍, 동국제강, 동양생명, 현대제철, 쿠콘, NC소프트, 오스템 임플란트, THN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기아, 하이비전 시스템, 메커스, 삼성전기, 비나텍, 하이브, 그리고 엔템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가시죠. CIS, 리노공업, 테스나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테스나, 어보브 반도체, 에코마케팅, 가온미디어까지 올렸고요. 자, MTN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인터플렉스, 아진산업, 아모레퍼시픽, ENDD, 동국제강, 다우데이터, KEC까지 올라왔네요. 네, 세 가지 종목 봐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전체적 시장이 좋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좀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게 동국제강입니다. 최근에 뭐 철강주들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좀 아닌데 동국제강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컬러 강판이라는 것이죠. 예. 컬러 강판이 일반 강판보다도 한 30% 이상, 한 20에서 30% 가까이 수익성이 더 좋고요. 그리고 지금 그 수요차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냥 인테리어 쪽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더라면 지금 가전제품 거의 좀 프리미엄, 준프리미엄 라인이라고도 다 컬러 강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자신의 색깔을 선택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인테리어 쪽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컬러 강판의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산 저가형 컬러 강판이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좀 해외 쪽으로 해외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가지고 해외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컬러 강판 관련해서는 동국제강이 좀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한 게 있어서 상당히 그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실적으로도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약간 전기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철강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석탄으로 이제 철강을 녹여가지고 재가공하는 것인데 이 전기로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제 이산탄소 배출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재활용, 고철을 또 상당히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부가 어쨌든 탄소제로를 선언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정부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돼서의 친환경 제품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에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전 동국제강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반전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일단은 모든 시장은 지난 금요일을 시점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예. 얘기냐면 목요일까지는 상당히 2,900포인트를 이탈하냐 안 하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지만 금요일에 강하게 상승을 주면서 오늘도 상승을 주면서 안정감을 다시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금요일에 강했던 종목군들 혹은 금요일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앞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동국제강이 지난 금요일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일단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일단은 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또 3분기 실적에서도 흑자전환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0.58% 강보합권이고요. 17,200원 컬러 강판의 수요에 대한 수혜를 좀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동국제강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그리고 이제 기아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상승을 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섹터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반도체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세단의 수요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그 인플레든 뭐든 경제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산업계가 힘든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공급망 충격이 지금은 이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된다면 친환경이라든지 뭐 전기차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더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 시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었다면. 그러면은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더 이어갈 수가 있고 이 전기차가 왜 기아한테 중요하냐면 예전에 단순하게 현대차보다 좀 못한 브랜드 의 이미지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전기차 시장으로 흘러간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제네시스 브랜드 그리고 아예 그냥 현대 기아를 묶어서
취급을 하는 브랜드를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아가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아까 동국제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의미 있는 양봉이 출연이 됐고 그럼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이 자리가 또 어떻게 보면 최근 한 10월 달에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계속 지켜주던 자리가 84,000원, 뭐 83,000원 자리인데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한번 기아의 어떤 기대감을 갖고 한 9만 원대 이상으로의 목표가 열어놓고 좀 시간과의 싸움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가 이제 만년 아우가 아니라 현대차 기아 이렇게 쌍둥이처럼 그렇죠. 가야 되겠네요. 자, 기아 지금 보합권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는 혼조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 0.12% 오르면서 86,000원. 전한 8에서 90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기아가 두 번째 종목이었다면 마지막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은 제가 다우데이터를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네,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다우데이터가 코스닥 내에서는 영업이익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다들 뭐 카카오 게임 뭐 여러 뭐 기업들 뭐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는 뭐 독보적인 영업이익 매출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 회사 이제 어떤 실적을 기반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의 모회사이기도 하고 뭐 여러 IT 관련된 서버 뭐 이런 부분들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서버 관리 뭐 IT 관련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계열사들이 대부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뭐 최근에 뭐 NFT라든지 모든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냥 그런 거에 서비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그렇게 주가 수준만 본다면 그렇게 썩 좋은 주가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결국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다우 키움, 다우 데이터, 다우 그룹 자체가 약간 이제 승계 경영, 2세 승계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런 것을 많이 정리했다는 거 그러면 약간 지배력이 상당히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지주사에서의 어떤 매력도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또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그 배당의 성향이 뭐냐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썩 좋은 흐름을 못 보여준 기업들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배당 성향을 좀 높이는 추세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우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연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감안해서 보신다라면 아까 기업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한 달 어떻게 보면은 계속 13,000원, 14,000원대에서의 어떤 에너지를 좀 모아가는 과정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상승에 좀 성공하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 뭐 다우데이터 일단은 뭐 한 16,000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가치 반영이 주가 좀 덜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네요. PR은 한 5배 정도 되고 있고요. 0.35% 강보하고 14,450원인데 한 17,000원 전고점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려나가는 기업들은 일단 직전 고점대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우 데이터 외국인 순매수 행진도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CJ 프레시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식자재 유통 뭐 관련돼서 뭐 가장 큰 점유를 차지하고 있고 강점을 좀 가지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수록 이런 식자재 관련된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석 집에서 이제 활동보다 야외 활동이 외출 외식이 많아지니까. 네. 근데 외식 관련돼서의 어떤 매출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CJ 프레시의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 단위의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대규모 단위의 매출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고 또 하나가 연말로 갔을 때 모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즌이거든요. 거기다가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외식 시장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매출 증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뭐 아주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고요. 예. 오히려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매출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충분히 주가를 우상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한 것은 좀 제한적이지만 이제 올 겨울이 지나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등교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정상적인 등교가 이제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급식 사업이 상당히 그 식자재 유통 업체들은 상당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급식 사업도 안정화를 띌 수 있다는 거하고 또 일반 회사도 일단 급식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단체 급식보다는 좀 소규모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걸 권유했다라면 이제는 단체 급식도 어느 정도 다시 좀 안정화를 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6개월 동안 주가 수준은 그냥 재미가 없었습니다. 상단이 한 38,000원, 하단이 뭐 한 3만 원 초반에서의 움직임을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다라면 저는 이제는 이 박스권 돌파를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 뭐 3만 뭐 7,000원 뭐 박스권 상단을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여기 돌파될 수 있는 힘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37,000원 도달하고 나서의 방향성 좀 더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31,5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어찌되었든 최근에 지켜지던 자리가 박스권 하단이라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식업 쪽이 참 힘든 상황들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어쨌든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추정치보다는 웃도는 그런 실적들이 나와줬었고 4분기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오늘 0.59%대 내림세로 33,500원인데요. 기관의 수급이 역시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목표가는요. 지금 37,000원대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자, 오늘 말씀 CJ 프레시웨이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